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카스텔리아노의 제2정리 최수일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외적, 부정적 구조물의 경우, 변형 에너지를 반력으로, 그리고 내적 부정적 구조물의 경우 잉여력, 즉 부재력으로 편 미분 한 값이 0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반력, 부재력을 산정하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트러스 합성 구조물의 효과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외적 부정점에서 이걸 한번 판별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외적 1차 부정적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반력을 잉여력으로 선정하여 응력법, 즉 유연도법의 일종인 가상 단위 하중법으로 해석합니다. 반력을 잉여력으로 산정해서 푸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정정 구조물. 이렇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A는 WL이죠. 맞죠? 마이너스 2분의 RB가 나오고,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재력 및 편미분입니다. 부재력은 mx입니다. 반력의 x 마이너스 2분의 1 wx의 제곱. 이거 당연히 나오죠. 편미분하면 는 마이너스 2분의 x가 됩니다. 따라서 잉여력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편미분이라는 거니까 RB M WI죠. WI. 이게 변형에 있는지, 이게 변형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풀었으면 EI분의 1 WL-2분의 RB X 마이너스 2분의 1 W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DX 곱하기 2입니다. 왜 뒤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L.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풀었으면 따라서 0, L, 마이너스 2분의 W, L,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R, B,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W, X의 3승. DX는 마이너스 6분의 W, L, X의 3승, 플러스 10분의 R, B, X의 3승,
플러스 16분의 W x의 4승. 이거 풀었으면 마이너스 6분의 WL 4승 플러스 12분의 RB L의 3승 플러스 16 WL 4승은 0입니다. 따라서 RB는 4분의 5 WL 나오죠. 자, 먼저 판별을 하고요. 정정구조물 인여력 표현합니다. 그 다음 부재음의 편미분하고 인여력을 산정하면 이 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반력을 산정합니다. 자, RB가 얼마? 4분의 5 WL입니다. 이걸 가지고 반력을 산정하는데 시그마 FY는 0, 위롬 플러스. 따라서 RA 마이너스 EWL 플러스 4분의 5 WL 플러스 RC는 0. 따라서 RA와 RC는 같습니다. 8분의 3 WL.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이게 8분의 3WL, 8분의 3WL 구해지죠? 자, 만약에 이거를 부정정 트러스 해석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형일치법입니다. 는 10은 마이너스 10 절대치 같죠? 최소일 부분 편미분 10 마이너스 10은 0 맞죠? 이걸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정정구문 생기면 인여력 x가 생기죠. 그 다음에 자유말씨 나오고 이거와 이거 각각 이걸 합치면 제로가 된다는 거죠. 가사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은 10 플러스 11 x는 얼마? 15죠? 이것 또한 마이너스 15, 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정정구조물 인여력은 외력에 의한 변력, 인여력 변력.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카스텔리안 외력 제2정리의 최소일법 해석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외적 부정정보, 라멘, 트러스, 반력은 인여력으로. 내적 부재력을 인여력으로. 구조물 판별. 똑같죠? 이렇게 나누면, 정정 구조물과 인여력. 인여력 X, 부재력 및 편미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부재력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편미분. 반력. S, VA, MX, MA는 MX 산정을 하고요. 실제 하중에 의한 부재력은 N0.
잉여력에 의한 부재력은 N1X. 전체 부재력은 N은 N0 플러스 N1X. 네 번째, 편미분. 이런 식으로. 여기서 트러스의 경우는 이 방법처럼 해석합니다. 오른쪽처럼. 그리고 잉여력 산정하는 것은 H는 HAMWI죠. 분해열의지는 0에서 L까지 EI분의 M HA M DX는 0. 수직 변이는 W I 0에서 L까지 E I 분의 M V A M DX는 0. 처진 각은 0에서 L까지 EI분의 M MA M DX 잉여력 X선입니다. 0에서 L EI분의 N dx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시그마 EA분의 NL xn 편미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잉여력을 다 산정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재력 산정하고 이 부재력은 N은 N0 플러스 N1X. 자, 이번 시간에는 카스텔러 제2정의 최소입부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풀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2년 6월 6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제가 설명하는 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